고려가요 서경별곡 갈게. 이거 고려가요야. 선생님이 갈래별 특징은 시조 고려가요 뭐 가사문학 이렇게 갈래별 특징은 선생님이 따로 정리했으니까 정리해가지고 강의해놨으니까 그거 따로 보고요. 자, 고려가요인데 이별의 정안을 노래한 작품이야. 이별의 정안을 노래한 작품 우리가 뭐 있니? 공무도화가 있었지. 공무도화가 그리고 황조가 있고. 그 다음에, 자, 한신으로는 송인이 있고, 그리고 고려가요 가실이 있고, 가실이 있고, 그리고 이서경별곡 있고, 그리고, 자, 우리 삼미인곡, 송미인곡, 송미, 가사문학 삼미인곡, 송미인곡 있고, 그리고 현대시 진달래꽃, 그리고 민요 아리랑, 이런 거다 주제가 이별의 정안이야. 전통적인 한을 노래한 것이고, 이게 서경별곡, 서경은 우리 고려가요잖아, 그지? 고려시대고, 서경은 평양이야, 평양. 그러면, 자, 아주 큰 도시지, 그지? 별곡, 평양의 노래라는 거야. 평양 사는, 화자가 평양 사는가 봐. 그리고 삼음보고요. 음보가 삼음보고, 연이 낮아는 분년체고, 분년체고, 그리고 후렴구가 있어요. 후렴구가 있는, 그런 이게 고려가요의 특징이지, 그지? 고려가요의 특징이 나타난 노래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서경이 아질가, 그뭐 여기에 보면 닭군대 아질가, 계시란대 아질가 이런 식으로 앞에가 다 똑같이 한번 반복되고 요거 빼고 나면 삼음보야. 서울 서경이 서울이 마르는 이렇게 해가지고 삼음보야. 이렇게 예, 삼음보고요. 일단 삼음보. 자, 그러면. 여기 아질가는요, 우리 고려가에 뭐 여음, 좋은 거 많지, 흥을 돋구는 좋은 구가 많습니다. 좋은 구입니다. 서경이 서울이지만은, 뭐뭐 많은은, 이지만은, 이지만, 이런 뜻이고요. 서경 아주 좋아. 지금 같으면 제2의 도시. 개성이 수도고, 그 다음에 서경은 제2의 도시, 평양은 제2의 도시만큼 중요한 도시고, 이 도어령성 다룽딜, 이거는 북소리야. 북소리고, 의성어가 되겠지. 의성어고, 운율을 형성합니다. 운율을 형성하고요. 자, 닭군대. 요거 빼고 나면 서경이 서울이지만은, 닭군대, 소성경, 개엄마는 괴다 사랑하다 뜻이지. 닭군대, 닭근, 중수한, 새로 닭근, 뭐, 중수한, 새로 뭐, 새로 닭군 곳인, 중수한, 뭐, 닦은 곳, 새로 닦은 소성경, 작은 서울을, 괴다, 뭐 하나, 사랑하지만, 내가 사랑하지만은, 하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자, 여희 오면 나중에, 앞에가 필요 없지, 그지? 여희 오면 질산배 보시고, 이별한다면, 내가 당신과 이별한다면, 질산배, 길삼하는 배틀. 길삼하는, 그러니까 옷감자는 배틀이지, 배틀. 그러면 누구야? 하자는 뭐야? 화자는 여성인 걸 알겠지, 그지? 여성이고, 여성 화자 여성이고요. 여성, 그러면 여성의 생업이네, 생업. 내 직장 버리고, 바리시고, 계시란데 우르금 쫀니노이다. 자, 우르곰, 곰자는 강세 전미사고요. 울며 울며 강세 전미사 쫓아가겠습니다. 자, 내가 나를 사랑해 준다면 울며 울며 쫓아가겠습니다. 이 사람이 봐봐. 자기가 소성경 사랑한대. 근데 내 생업 버리고 나이 도시 엄청 사랑하지만은 내 생업도 버리고 쫓아가겠대. 그러니까 자, 이 소성경하고 질산배 버리는 거 요거는 뭐야? 임에 대한, 자,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소재야, 사용한 소재. 임에 대한, 내가 엄청 임을 사랑하지 말고, 내가 평양을 사랑하지만은, 그리고 내 생업이 여기 있지만은 내가 이미
이미 임하고 이별하기보다는 내가 울면서 사랑해 주신다면 이거 다 버리고 갈수 있다. 굉장히 어떤 얘기, 어떤 여성이야? 이별을 거부하지, 그치? 이별을 거부하는 적극적인 태도다. 적극적인 태도가 드러나 있고, 자. 상황은 지금 기회, 이별을 거부하는 모습이지, 그치? 이별을 거부하고요. 지금 이별 상황을 가정한 거야. 아직 이별 안 했어. 이별 상황을 가정하고 있어. 만일 이별한다면 내가 울면서 내가 다 버리고 가겠다. 이별 상황을 가정하고 있고요. 굉장히 적극적인 여성의 모습이다. 우리 딴데 모습은 어떻게, 굉장히 소극적인 여성의 모습이 나왔지. 특히 가시리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 자꾸 잡으면 서운해서 안 울까 봐서 지금 내가 놓아줍니다.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인데, 같은 고려가요인데 여기는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이 드러나 있다. 아, 그 다음에 이음 보면 구슬이 아들과 구슬이 바위에 드신들, 야, 바위에 떨어진들, 야, 이게 이제 뭐하고 정석가의 6년하고 똑같은 거야. 정석가의 6년과 동일한데 이걸 봐가지고 구전되는 과정에서 여기저기에 수록된 것 같아. 굉장히 이 당시 뭐 유행하는 표현이 아니었겠어? 자, 구슬이 아질과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구슬이 바위에 떨어지면 요리 구슬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어떡해요? 끼니 있다. 이게 구슬 이렇게 엮고 있는 끈은 안 끊어지겠지, 그지? 구슬은 끊어져도 끈은 안, 끼니 있다. 끈이야, 끈. 밑에 설명해주니까 끈이야, 아질과 끼니 있다. 그칠이니까 끈은 끊어지겠냐? 안 끊어진다. 나난. 따단 이거야. 염 좋은 거고 이거는요. 해석할 필요. 나는 이거 아니야. 우리 가시리도 가시리 가시리 있고 나난 이렇게 돼요. 나난 좋은 거 그냥. 자, 끈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지? 떨어진들 구슬은 끊어져도 끈은 끊어지지 않는다. 저문 해를 아질가 저문 해를 외로이 여신들 지낸들 여다 지내다 지낸들. 자, 천년을 외롭게 지내요. 아이고, 이거 샘물하지 말자. 천년을 외롭게 지낸들, 신이 딴 그치니까 신은 끊어지겠냐? 신은 절대 안 끊어진다는 거야. 신은 안 끊어진다. 절대 안 끊어지고, 구슬이 깨져도, 천년을 외롭게 지내도 안 끊어진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 해가지고 대꾸법이 비슷한 문장 구조가 구슬이 끊어지고 끈이 끊어지고 아니 끈이 끊어진대 천년을 외롭게 지내고 요렇게 대꾸고 요두 개가 자 요렇게 두개 대꾸고 요렇게 두개 대꾸지 그지 대꾸법이 사용되었고 그리고 천년을 외롭게 지낸다 이거 가상법이지 가상법에다가 그리고 반복법 있고 그리고 여기, 그칠이까, 이게 무슨 법? 서리법이지. 서리법. 여기가 서리야. 그치겠습니까? 이게 서리법. 서리법이 사용된 표현이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자, 긴하고 비유되는 게뭐 있어? 긴하고, 신하고, 신, 믿음이지, 그지? 믿음하고, 비유지, 그지? 끈이 끊어지지 않듯이 내 믿음이 변하지 않는다. 그지? 그래서, 절대 당신을 향한 믿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나타냈고, 그 다음에 이제 3년에 보면, 자, 이게 내용이, 자, 내용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그지? 내용이 이제 이별하는 상황이 된 거야. 대동강 아질과 대동강 넓은지 몰라서, 대동강이 넓은지 못 알아서, 자, 이거는 대동강은 이별을 상징하는 거고, 자, 우리 송인의, 한시 송인에 나오는 대동강, 이것도 하고 유사한 거야.
이별을 얘기하는 거야. 대동강 넓은 줄 몰랐어. 그러면 네 대동강은 자 하자와 임을 가로막는 걸로 생각하는 거야. 하자와 임을 가로막을 것으로 가로막을 것으로 생각하는 대상이야. 생각하는 대상. 대동강 넓은지 몰랐어. 배 내어 아줄까? 배 내어 놓았단 사공아. 사공한테요. 야, 너왜 사공 너왜 우리 이물 갖다가 배 태웠어? 이거 이 말이야. 그 사공은 자 하자가 뜬금없이 원망을 하는 대상이지. 원망의 대상이 되고요. 자, 그 사공화 했으니까 불렀으니까 말을 건네는 어투지. 말을 건네는 어투고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 대화체 이렇게 얘기하지. 그리고 이별의 책임을 이별의 책임을 누구에게? 사공에게 전가시키는 거지. 왜너 우리 임을 태워가지고 대동강물 건넜니? 그러면서 사공을 원망하고 이별의 책임을 전가시킨다 그지? 그러면서 어떻게 모함을 합니다. 내각시 아들과 내각시 넘난디 몰랐어. 내각시 너 아내가 자 음란한지 넘난디 음란한지 몰랐어. 야너왜 우리 임을 갖다가 태웠어. 너 집이나 신경 써. 니네 아내 바람났어. 이렇게 모함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 늘배에 가는 배 가는 배는 이미 그 타고 가면 이별이지 그지? 늘배에 얹었 연졌다 사공아 왜 태웠느냐? 자 이게 이 늘배는요 이 늘배는 뭐야 가는 배 이거는 화자가 막으려는 대상이지 지금 배 타고 가는 걸 막으려고 하는 거야 화자가 막으려는 대상이고요 자 그러면 뭐야 임을 못 떠나게 하려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미 어떻게 하며 대동강 아질가 대동강 건너면 꽃을요 꽃이야 꽃, 자꽃꽃 이게 연음된 거지 꽃 그지 다른 여자 우리 이미 대동강 건너가면 다른 여자와 만날 것이다 부정적 대상이지 자배 타면 아질가 배 타면 극골이다 배 타고 가면 자 극골이다. 만날 것이다. 다른 여자를 만날 것이다. 나나 이거 뭐라고? 염구고 지금 임을 믿지 못하지, 그지? 임을 믿지 못함. 불신하고 있지. 불신을 하고 있고. 자, 불신 또 질투지, 질투. 다른 여자를 대동강 건너가면 만날 것이라고 지금 질투하고 임을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우리 한번 볼게. 내용 정리. 갈래는, 자, 늙게 보기는 임과 이별을 거부하는 자기 중심적이고 적극적인 여인의 모습이 드러난 고려가요야. 자, 갈래. 자, 고려가요고. 성격은, 자,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낸 수동적,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에 드러나 있고, 주제는 뭐라고? 이별의 정황. 이별 때문에 슬픈 거야. 그리고, 자, 인가 이별하고 있고요. 이미 배를 타고 대동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기서결 3단 구성 1, 2, 3년뿐이잖아. 자, 이별을 거부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굉장히 적극적, 의지적 태도. 너, 나 사랑해준다면, 여기 좋지만은, 석영 버리고, 내 직업도 버리고, 질삼배도 버리고, 따라가겠다고 나오지. 선은 이별을 마주한 상황. 마주한 상황에 변함없는, 자, 너하고 이별하더라도, 나는 천년을 외롭게 지내도,
너에 대한 믿음을 변치 않겠다. 그래서 사랑과 믿음을 맹세하고 있지. 맹세하고 있고. 자, 3년은 결국 이별하게 되네. 이별 후의 상황. 자, 사공에 대한 원망이 너왜 배에 태워주었어? 하면 사공에 대한 원망과 자, 그리고 여기 대동강 넓은지 몰라가지고 배에 내어놓았냐, 사공아. 너가 혹시 넘난디 몰라서 널 배에 얹었나, 사공아 하면서 자, 모함도 한다, 그지? 그리고 임에 대한 불신이 드러나 있지. 대동강 건너면 이미 꽃을 꺾을 것이다. 이러면서 불신도 드러나 있고, 그 다음에 시의 의미 한번 보자. 첫 번째, 하자가 여성임을 알수 있는 거. 길삼하듬 배틀. 질삼배로 돼 있지. 그리고, 자, 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인데, 임과 하자의 사랑은 구슬. 자, 그리고 실현장에는 바해지. 바해에 이 구슬이 뚝 끊어지지. 그런데 뭐는 안 끊어진다. 긴 끈은 안 끊어진다고. 그지? 영원한 사랑, 믿음은 긴. 그리고 이별의 공간은 어디야? 대동강. 자, 단절과 분리를 상징하고요. 이별을 매개 원망의 대상은 자, 원망을 하는 사람, 사랑을 방해하는 대상이라고 화자가 이기는 거지, 뭐야? 사공이고. 그리고 새로운 여인에 비유하는 거, 곧. 그지? 질투의 대상이기도 하다. 그 다음 가보자. 자, 표현상 특징. 자, 서경이 아전과 서경이 탁군대 아절과 탁군대. 이런 식으로 반복되어 나타나지. 반복법. 그리고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저문해를 외롭게 넣으신들 요렇게 뭐가 된다고요? 대꾸가 된다 했지? 대꾸법. 그리고 기니 땅 그치리까? 그치리까? 그치겠습니까? 아니다. 이 말을 의문문으로 서리법이고 자, 다양한 표현법을 통해 임과의 뭐를 사랑에 대한 하자의 절실함을 강조하고 있고요. 후령구 위 도어령성 도어령성 다롱디리는 이거는 북소리지. 고려가요의 그냥 형식, 별 뜻이 없는 형식적 특성을 보여주고요. 반복적 사용으로 음악성을 획득해주고, 악기 소리 흉내낸 거지, 북소리 흉내낸 거지, 그지? 그래서 흥을 돋우고 있고, 그리고 노래의 내용과 관계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형식적인 거야. 그리고 이 두어령성, 이응자 받침 되게 많이 들어가 있잖아, 그지? 그러면 리을 리을 음을 통해서 이거 울림소리지. 경쾌하고 울림소리 사용하면 경쾌하고 명랑한 느낌 줍니다. 그리고 주제는 임과 이별 상황이고 적극적인 자 하자의 여성 하자의 직접적인 표현, 직접적인 정서 표출이 들어가 있고. 그래도 주제는 뭐야? 이별의 정한이다, 슬픔이다. 여기까지 수고했고요. 문제 풀어봅시다.